안녕하세요, 여러분. 티에대 쉽고 재밌게 안내하는 홍차 언니입니다. 모두들 새해 힘차게 시작하셨죠? 올해도 여러분들이 티를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홍차 언니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몇 주간 우리 중국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. 오늘은 중국차를 마시기 위한 다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하세요. 짜잔! 중국차에 필요한 다구입니다, 여러분. 어우, 제 살림살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. 한번 구경들 해보시겠어요?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할 다구는 차반인데요. 차반은 찻잔 등에 차구를 올려놓는 쟁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모든 차를 우리는 행위를 이 위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차를 우리는 과정에서 흐르거나 쏟아버리는 찬물을 받아두기도 하며 차사오 위에 이렇게 물을 부을 수도 있겠죠? 안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안에 보면 이렇게 물 받침대가 되어 있죠? 물 받침대가 호수로 연결이 돼서 아래로 수통으로 연결이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차호인데요. 차호는 차를 우리는 주된 용기를 얘기합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자사호가 있고요. 또 개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자사호에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투명 유리로 된 유리호도 있고요. 개완 역시도요. 이렇게 투명으로 된 개완도 있습니다. 차를 우릴 수 있는 티팟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네, 이번 순서는 공도배인데요. 공도배는 자사오나 개완의 찬물을 우려서 담아두는 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자사오에서도 찌꺼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보통 공도배 위에 거름망을 올리고요. 찬물을 이렇게 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공도배에서 찻잔을 골고루 농도를 맞춰서 이렇게 붓고 즐기는 용도, 공도배 설명이었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차하인데요. 차하는 이렇게 도자기로 된 모양이나 대나무로 된 모양이 있고요. 차하는 건조된 찻잎을 보관하는 용기도 되고 또는 이렇게 찻잎을 살펴보실 때 사용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자사오나 개완 안에 찻잎을 넣을 때 이렇게 사용이 되는 도구 차하였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찻잔에 대한 설명인데요. 일반적인 찻잔이 있고요. 향의 중요시 될 때 품명배와 문양배를 사용하는 찻잔이 있어요.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면 우선 저는 공도배, 아까 말씀드렸죠? 공도배에 거름망을 놓고 자사우에서 찬물을 우린 후 보통 찻잔이 나갈 때는요. 이렇게 잔받침대를 사용을 합니다. 잔받침대를 놓고요. 찬물을 붓습니다. 품명배와 문양배를 미리 예열을 해둔 상태에서 찬물을 문양배에 붓습니다. 붓고요. 품명배를 뒤집은 상태로 요 품명배와 문양배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요. 홍차 언니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우선은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마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찬물이 아래에 떨어지고요. 이렇게 문양배에 향을 맡습니다. 차를 즐기시면 되는 찻잔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반적인 찻잔의 스타일이었고요. 향을 깊숙이 더 자세히 분별할 수 있는
품명배와 문양배의 찻잔의 설명이었습니다.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. 아주 앞에 이쁜 저울이 보이시죠? 천칭이라고 불리우는 양팔 저울인데요. 약간 주걱스럽긴 한데요. 여러분 그냥 집에 갖고 계신 저울 사용하셔도 되겠죠? 저울 있고요. 차건이 있습니다. 차건은 그냥 일반적인 차 수건이에요. 여러분 이렇게 생겼는데요. 이걸 이렇게 접어서 차판 위에 또는 차호나 이런 물기 닦을 때 사용하시는 차 수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마지막 차도 유경이라고 불리우는데요. 이 차도 유경은 좀 중요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설명한 다구 정말 많죠? 중국차를 즐기기 위해서 이 많은 다구들이 필요로 하냐? 사실 그렇진 않아요. 그런데 이렇게 다구가 갖춰져 있으면 차를 마실 때 분위기도 훨씬 살릴 수 있고요. 편하기도 해요. 여러 가지 이렇게 필요한 다구들이 있으면 훨씬 편리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모으는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홍차 언니도 한꺼번에 이런 걸 다 구매하진 않았거든요. 저도 몇 년간 꼭 필요한 거 하나하나 구매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거든요. 자, 다음 시간에는요. 아까 말씀드린 차도 유경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 거고요. 자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홍차 언니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 안녕!